건배 한번 같이 갈까요? 그럴까요? 어, 진짜 잘하신다. 아 너무. 아 뭐야? 일단 와인. 다 와인이에요? 새롭다. 저렇게 되면 또 솔직하게 얘기 다 하고 나면 또 가까워지잖아요, 또. 네. 네. 이러면 또 달라지지, 감정이. 자, 일단 정보 공개를 다 했어요. 누가 네. 제일 의외예요? 아무래도 재환님이 제일 의외였어요. 아니, 약사 그 네. 가운을 입은 걸 보니까 어. 또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좀 더 지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이미지가. 어, 운동은 말 그대로 취미였나 봐요, 그죠? 네. 네. 소영님 또 듣기로는 팔로워가 몇십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 방송 보는 구독자분들은 되게 반가워하셨겠네요. 네. 어,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어릴 때의 연애와 이혼 관련했던 얘기를 이제 10년 만에 방송에서 고백한 이 모습이 되게 다른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말 그대로 자기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야. 모르죠. 친구들도 서류상에 남아있지도 않아. 그냥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나는. 내 그렇죠, 마음속에 숨기는 거 같고. 맞아요. 제가 변희철님이면 더 끌릴 것 같아요.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뭐... 두 번째 날인데 아, 또 아, 아 칭찬합니다. 잘 짰어. 근데 이거 야, 지금 표 못 받으면 자기 얘기에서 못 받은 거라 생각할까 그, 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 소개 한 다음에 또. 아유, 엇갈리거나 말거나 오늘은 하나씩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알려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냥. 오, 첫날보다 더 떨릴 것 같아. 그럼. 이사님? 내 이름 막걸리 마시지 말고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진짜 직진이야. 진짜 직진이다. 저는 저번처럼 똑같이 이선님한테 했어요. 제가 원래 꽂히면 직진하는데 정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야, 크, 대박이다. 되게 좋아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은 현상. 굉장히 우울할 뻔했는데 지금 마음이 다시 좋아진 느낌으로. 진짜 다행이야. 굉장히 고맙네. 누구지? 회사님, 내 이름 막걸리 마시지 말고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네. 제가 두 번 연속으로 들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환님 좀 궁금하고. 79년생입니다. 아, 그건 좋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 마흔 아홉 것보다 낫지 45이 그래? 여기 나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난 재현님 괜찮은 것 같은데. 선배님도 좀 궁금하고. 네, 첫인상 1번이잖아요. 제 나이를 듣고서도 바뀐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를 듣고도? 네. 야, 이거 재밌네요. 야, 이거 궁금한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테이프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어디로? 분명히 시서 씨가 지금 재환 씨가 본인을 좋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방이야?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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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그래, 뭐가 그래, 있네요. 그래, 뭐야? 근데... 오, 있어, 있어. 있어요. 재환님은? 없어? 아이고야. 이틀 아이고. 연속했는데. 아이고. 아유. 아유, 안타까워라. 이틀 연속 봤네요, 희선 씨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목소리 들으면 좀 익숙해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 레코드를 또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날씨도 쌀쌀하고 춥고 마음도 추웠을 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데 후광도 보였고 그리고 그 한마디 오늘 괜찮은 하루였냐 춥진 않았느냐 다니면서 춥진 않았어요? 저요? 네 아니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요 되게 어제보다도 좀 더 되게 많이 와닿고 고마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레코딩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왜 한숨이죠? 아우. 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후부터 좀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지? 사실 좀 소영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가졌었어요. 네, 근데 아하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끼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나 싶었는데 제 감정의 느낌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아니, 첫 호감도 때 고르시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소영 씨를. 너무 예쁘고요. 너무 좋아요. 되게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있어서 야. 와. 마음이 다른 분한테 갔어요. 아, 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 결과를.